멋지게 시작되는 보온 대출 축제 10일간의 여행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첫 번째 무대는 손태진 씨의 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꿈속의 허락! 소리 없이 내가 숨을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다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아 사랑해 날 근데 사랑아 어이내신 아름다운 가수 손태진입니다. 이렇게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된 2013년 대출축제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3년 연속 또 충무대도 이 최우수 축제라고 선정이 되었다는데 맞나요? 그만큼 이 날을 기다리신 분들 그리고 또 이 날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를 이렇게 너무 감사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악가 전공으로서 정말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또 다시 제 손태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경연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 이후에 사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었던 자리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가장 오늘 많은 인원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뒤까지 계신 분 다 여기 보고 계신 거 맞죠? 아, 정말 많은 분들도 이번 대수축제 이렇게 관심을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번 꿈속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았는데 바로 이어서 또 제가 노래를 불러드려야죠. 너무 감사하게 우승 이후에 저에게 주어졌던 서른호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을 해주신 우승 특전곡 저의 신곡 들어주셨나요? 네! 만약에 못 들어보셨다면 오늘 이 라이브를 듣고 아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해서 어떤 뭐 라이브가 더 좋은지 음원이 더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노래까지 재생 목록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받은 선물 참 좋은 사람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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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곡, 앞으로도 또 지금 이 조금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또 이렇게 들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오늘 재생 목록에 올라가나요? 네! 약속을 잘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여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대추 축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올해 또 재배 과정에서 좀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 축제의 계기로 정말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잘 이렇게 또 좋은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또 저의 마음을 또 전해드리고자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개막식 같은 자리인 만큼 또 이렇게 웅장하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또 잘 아시는 곡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마지막 곡인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쉬워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 우선 아무래도 절차가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정말 여기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벼락 같은 박수와 함성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마지막 곡으로 많이 아실 곡, 번안곡이죠. 바로 뱃삼의 무초를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되지 않았던 앵콜 외쳐주신 여러분, 마음이 참 좋으시네요. 네, 참 좋은 분들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성공적인 2023년 보은대추축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제가 또 조금이나마 이렇게 응원하고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나고도 정말 많은 무대들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정말 이제 개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하실 수 있는 거는 또 뭐죠? 입소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변 분들에게 아우 너무 좋더라, 아우 거기 너무 재료가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많이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곡이 어울릴까 했는데 한번 저의 특기를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지금 혹시 지금 날씨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곡은 바로 경연 때 제가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를 여러분들께 한번 불러드리고 갈까 합니다. 앞으로도 저 손태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불타는 트롯맨 탑7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불타는 트롯맨 출신 우리 항상 매주 화요일 밤 불타는 장미단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세상이여 우리의 수많은 세월을 자기의 생명 가지 못한 빛의 보름이 나타난 그런 사랑을 기다리던 길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조금 더 밝고 지금도 하나가 될 우리는 영원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심한 손이 빛만 손이 빛만 손이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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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소리만 소리 빛만 소리 빛만 소리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